환영하는 예수님께 나오라. 환영하는 예수님께 나오라.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절받는 것에 대한 공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봐서 한 번도 거절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거절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환경에서 거절받을 수도 있고, 시험 받아서 거절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거절받은 적이 있어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업센턴스, 응답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명품을 취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장마철에 곰팡이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절받았던 것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 드리는 가운데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전까지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좋다 이렇다 따지다가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몰려드는 목적 중에 일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능력 있으니까 달라붙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들 눈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들 아주 멋지게 이쁘게 입고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고 이런 소개하지 않을 때도 따뜻하게 환하게 받아줍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중국 학생으로 대접을 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웃을 때 이유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내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꾸미고 화장한 그 모습으로 평가할 때 있다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 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형제는 아름다운 보석이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답고 능력있고 귀한 겁니다. 우리 한 그 성도님께서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힘들고 답답할 때 목사님 알려주신 대로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이쁜 거야, 한 세 번쯤 했더니 우울증이 싹 날아갔대요.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 세상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일 처음에 청년 예수를 볼 때 30살의 청년 예수를 50 먹은 것처럼 힘들고 별 볼 없이 봤습니다. 나사렛에는 촌동네 왔을 때 얼마나 별 볼 없게 왔겠습니까? 그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신성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우리 자매들, 미혼인 자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청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능력이 많아서 야, 이 자매와 결혼하면 밥 먹는 데는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런다면 문제가 좀 좋아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상관없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백화점의 가격표대로 본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세상에 많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때로는 승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기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슬픔 속에 갖게 됩니다. 이래서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고 잘 입으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받기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참된 양식. 참된 양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의 청년 예수는 여러분들 같이 30대 청년 예수는 볼잘 것이 없었습니다. 남루했고 그의 외모가 고생으로 육체적인 고생으로 늙어서 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50도 안 된 주제에 할 정도로 그는 힘들었습니다. 외모가 그리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의 그 본질은 뭐냐면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만족의 근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끔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십시오. 교회 가면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기쁨도 나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건물 가니까 뭔가를 그들이 믿는 다른 종교처럼 뭔가를 바쳐야 얻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을 받는 것에는 거기는 영원한 양식과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쁨 있는 교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세금 들고 옵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올 때 SAT 점수가 만점을 받거나 대학교 다닐 때 1등급인 사람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았거나 혹시라도 버림받았거나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포용하십니다. 아멘. 6장 3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학업하며 연구할 때 여러분들의 큰 지도교수나 보스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긴장될 겁니다. 그럴 때 그 PI나 보스가 참 잘했어요 어깨를 툭툭 치면 그날은 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신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보다 위대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등을 치면서 여러분이 깨지고 넘어져도 등을 치면서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즐겁게 오는데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은 성도가 범죄하게 되면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침뱉고 이간질합니다.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홍이 뭡니까? 아주 새빨간 겁니다. 아주 시뻘건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즐거움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소망한다면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백성들이고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만의 그런 축복이라면 세상에서 있는 축복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때까지 가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면 오, 늙어서 편히 살려고 그래요. 그 약속대로 늙어서 편히 사는 사람 살 수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 5시 반쯤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동네 한 바퀴 돕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있는데요. 갑자기요. 정말로 앞에 있는 새가 참새가 내 앞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뭐를 잘못 먹었는지 병이 들었는지 날던 새가 갑자기 뚝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내일 잘 먹겠다고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면 그 사람의 신분이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천국까지 갈 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선택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거 모르는 형제가 있어서 화장하라고 그러면 내쫓아버리세요. 그 눈이 멀은 사람이 아니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주세요. 제대로 좀 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찬양하자. 찬양하자. 슬픈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버림받고 이별받은 사람들이 그 맨날 사랑타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별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사랑받고 용서받고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쁜 노래, 승리의 노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샬롬 성가대 찬양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학업하다가 연구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모나 탁월한 것 때문에 질투한다고 시기해서 상처받을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는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이 뭡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교회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에이, 교회가 원래 그렇죠. 아니에요. 보스턴에 처음 와셔서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 가장 인사하는 도시가 보스턴 1위로 꼽혔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성이 있는 보스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정말 운동도 그렇죠. 다 뛰어난 곳인데 왜 인사들 안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는 배불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도록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확신하는 삶. 확신하는 삶.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변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든 부자든 뛰어나든 연약하든 간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어떻든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과거는 없다. 과거는 없다. 여러분에게 과거는 없습니다. 힘들었고 어렵고 넘어지고 슬펐던 과거는 없고 지금부터 미래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날만 있습니다. 아멘.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됐던 축복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려고 자금 받으려고 큰 상을과 큰 논문 받으려고 밤을 새워 일을 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인정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축복받기로 예정됐던 사람들을 자신을 가지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린 이번 여름에 그런 것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할 때 상으로 입상하고 자금 받고 그들의 환경이 바라는 걸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당대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따라하십시오. 보호받는 삶. 보호받는 삶.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귀한 형제로부터 귀한 남편으로부터 보호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의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 외로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보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방패를 들고 앞에서 춤추시는 거 아세요? 얘가 이리 가면 넘어질까 저리 가면 넘어질까, 마치 핸드볼 선수가 손을 이리 내밀었다 저리 내밀었다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대접합니다. 때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아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서럽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도 칭찬하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격려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혼자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 보스턴에서 기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스턴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경배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